분명히 시장에 팁을 줬어. 정보를 줬는데도 이 지금 뭐 대부분이 에너지 회사들 아니야. 에너지 회사, 가스 회사들 아니야. 서울가스, 삼천리, 자 도시가스 회사들 아니야. 난방 회사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자 얘네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. 그죠? 대봐야 일주일 됐어. 일주일. 그죠? 일주일에서 열흘 됐어. 열흘. 응? 열흘. 맞죠? 10일 됐죠. 10일. 길어야 10일이지. 그죠? 정발인데다가 왜 선물 시장을 안 보냐고. 어? 자, 삼천리. 서울가스. 대성홀딩스. 다 에너지 회사, 아, 가스 회사, 도시가스 회사 아니야. 그죠? 그러면은 차트를 하나 더 켜볼까요, 여러분들? 왜 당하냐고. 분명히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. 레버리지가 여기 분명히 줬잖아. 이렇게 시간을. 그죠? 어? 가스회사가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꼭대기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. 그러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이쯤에서. 얘네들 이렇게까지, 어? 찔끔 더 올리고 욕심, 이게 욕심이야. 선물시장은 끝났는데. 어? 가스는 하한가를,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왜 붙들고서 망버뜨리냐고. 그래 안 그래? 얘를 보면 알잖아.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갔어. 어? 시장에서 벌써 신호를 한참 전에 줬는데 왜 욕심부리냐고.